새로운 시즌,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16개 팀의 2024년의 대서사, 그 첫 번째 페이지가 펼쳐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전을 향한 열정, 미래를 향한 의지, 2024 K3리그 1라운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포천시민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이 포천종합운동장에서 맞붙습니다.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홍윤석입니다. 포천시민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 시흥시민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이 이번 시즌 개막전을 갔습니다. 양팀의 스쿼드가 다수 교체가 됐습니다. 특히나 포천시민축구단은 리그 내에서 가장 많은 선수가 교체가 됐는데 무려 20명이 넘는 선수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 역시도 많은 선수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천시민축구단만큼의 선수들이 교체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지난 시즌의 전력이 거의 그대로 넘어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팀은 지금까지 K3에서 4번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4번의 맞대결 전부 무승부를 기록했던 양팀의 맞대결이었는데요. 특히나 지난 시즌에 두 경기를 치러서 모두 0대0의 승부를 가져갔습니다. 그만큼 두 팀의 전력차가 크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포천시민축구단은 지난 시즌에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은 6위를 기록했는데 양팀의 순위 차이는 조금 납니다만 승점차가 그다지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양팀의 전력차가 굉장히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 두 팀의 오늘 경기의 변수는 포천시민축구단의 큰 전력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많은 스쿼드 자원들이 교체된 포천시민축구단이 이 조직력을 잘 다져서 오늘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지켜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포천시민축구단의 라인업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재 감독의 선택입니다. 이명근 골키퍼, 최윤성 캠틴, 김정훈, 주종대, 이현승, 박준희, 윤대수, 홍재민, 이재건, 김동욱, 홍석관 선수입니다. 포천시민축구단의 11명의 선발 라인업 가운데 단 2명의 선수만이 지난 시즌에도 포천시민축구단의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명근 골키퍼와 이재건 선수를 제외하면 모두 새롭게 투입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주종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민축구단에서 포천시민축구단으로 넘어왔거든요. 이 리그 개막전부터 자신의 친정팀을 상대해야 하는 주종대 선수, 과연 포천시민축구단에서도 작년에 시흥시민축구단에서 보여준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원정팀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박승수 감독의 선택, 김덕수 골키퍼, 정욱인, 변준영, 주영재, 안수민 캡틴, 리마, 서경주, 오성진, 까밀로, 이지홍, 김태헌 선수입니다. 시흥시민축구단 역시도 많은 선수들이 교체가 된 것을 볼 수 있겠는데 안수민, 리마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도 이 시흥시민축구단의 주축으로 활약을 했었거든요. 이 외국인 선수 리마, 이 리마 선수는 K3에서 아주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정도로 이 중원 지역에서 골을 컨트롤한 이후에 앞쪽으로 넣어주는 패스를 많이 선택했던 리마 선수였는데 역시나 이번 시즌에도 시흥시민축구단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까멜로 선수가 새롭게 시흥시민축구단의 외국인 용병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이 최전방에 자리하고 있는 까멜로 선수가 리마 선수가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잘 잡고 득점까지 연결할 전반전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시흥시민축구단, 오른쪽이 포천시민축구단입니다. 시흥시민축구단의 선축으로 출발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왼쪽 뒷공간으로 가는데요. 속도를 올려봤습니다만 홍석환 선수가 받기에는 살짝 길었습니다. 돌려줍니다. 한 번 더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공간 넓습니다. 안쪽으로 침투 패스 연결됐어요. 오른발 골! 들어갑니다. 홍석환! 포천시민축구단이 경기 시작된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선취골을 만들어냅니다. 홍석환의 득점, 스코어 1대0이 됩니다. 홍석환 선수가 이번 시즌 새롭게 포천시민축구단의 주황색 옷을 입고 시즌 첫 번째 마수거리 득점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이현승 선수의 스루패스가 상당히 날카로웠고 홍석환 선수의 침착한 마무리, 김덕수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홍석환이 뒷공간에 완벽하게 뚫어냈고 그리고 오른발 마무리까지 시흥시민축구단의 골망을 5분 만에 열어냅니다.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포천시민축구단 오늘 경기를
박준희 선수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재건 선수와 김동욱이 잡았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골라인 벗어납니다. 최윤성의 헤더였습니다. 주고받은 이후에 이재건이 앞쪽으로 찍어줬는데 여기서 최윤성 선수가 머리에 맞추기는 했습니다만 골문 쪽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킥 준비하는 이지호 왼발로 붙여줍니다. 들어오는데요. 나왔고 오른발 수비가 발에 맞춥니다. 막아섰던 우성진 그 뒤쪽으로 흘러나온 공을 그대로 오른발로 마무리해봤는데 네 여기서 수비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주종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주종대 오른발 크로스 뒤쪽으로 가는데요. 홍석환이 잡아넣고 헤더 높게 떴습니다. 박스 안쪽 그대로 골라인 벗어납니다. 아, 한 차례 포천시민축구단이 몰아붙여봤는데 골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주종대 선수가 길게 올려준 공 홍석환이 왼발로 가운데로 붙여줬고 여기서 넘어지면서 헤더가 들어가봤는데 시민축구단의 수비가 막아섰습니다. 제가 포천 외치면 여러분이 화이팅을 함께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짧게 우성진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수비 머리 맞고 골대 그리고 아 네 득점 인정을 했습니다. 시흥시민 축구단의 동점골 스코어 1대1이 됩니다. 아 여기서 이 포천시민 축구단의 수비 머리 맞고 골문 쪽으로 향했는데요. 골대 맞고 그대로 골이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성진 선수의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로웠고요. 아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네 다시 보시죠. 짧게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 크로스가 수비머리 맞았는데요. 골대 맞고 이명근 골키퍼 맞고 그대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아 박준희 선수의 머리 맞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전에 오성진 선수의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로웠기 때문에 포천시민축구단 입장에서도 걷어내기에는 조금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대로 1대1로 균형을 맞춘 본 위치에서 끊어내는 포천 공격으로 나섭니다. 홍석환이 넣어주는데요. 살아나왔고 왼발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김동욱의 왼발에 실려봤는데 골문 오른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홍석환이 밀어줄 때 수비 발 맞고 그대로 김동욱 선수에게 향했는데요. 지체하지 않고 슈팅까지 때려봤던 김동욱 하지만 골망을 가르진 못했습니다. 속도를 올려봅니다. 서경주 서경주의 왼발 크로스 올라오는데 헤더! 여기서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오늘 경기 까밀로의 첫 번째 슈팅 서경주의 왼발을 그대로 머리로 마무리해봤던 까밀로였는데요. 정확히 맞지 않으면서 오른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시흥시민 지홍 수비 앞에 달고 들어갑니다. 리마 왼쪽 선택했습니다. 비어있습니다. 오성진의 오른발 이명근이 막아냅니다. 이명근 골키퍼의 슈퍼세이브. 오늘 경기도 포천을 지켜내고 있는 이명근입니다. 아, 리마가 넘어지면서 오성진 선수를 바라봤고 오성진이 그대로 오른발로 마무리했는데 이명근 골키퍼가 차원했습니다. 찍어줍니다. 이지호 빠르게 들어가는데 오른발로 올려줬고 머리에 맞췄는데 여기서 골망을 넘어갑니다. 이지용 선수가 몸싸움 이후에 끝까지 크로스로 올려봤고 머리에 맞춰봤던 시흥시민축구단이었는데 골문을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주영재의 슈팅 성진 뒷발로 밟아줍니다. 연결됐고 왼발 땅볼 크로스 수비에게 걸립니다. 아직 있어요. 오른발 이번엔 높게 뜹니다.
서경주가 이번에 공격까지 가담해봤는데 골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크로스는 수비에게 걸렸고 흘러나온 공을 재차 마무리했던 서경주였거든요. 슈팅이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빠르게 올라섭니다. 우성진. 사이패스 연결 연결됐어요. 까밀러! 이명근이 막아냅니다. 이번에도 이명근이 지켜냅니다. 아, 까밀러에게 아주 좋은 찬스가 한번 찾아왔는데 이명근 골키퍼가 먼저 여기서 오성진 선수가 완벽한 패스를 넣어줬고 까밀러가 왼발로 마무리했는데 이 슈팅마저 이명근이 막았었습니다. 코너킥 짧게 갑니다. 신내줬고 왼발로 올려주는데요. 흘러나온 공 오른발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김덕수가 막아냅니다. 그래서 짧게 만들어갔던 코너킥 올라온 공을 걷어냈는데 걷어낸다는 것이 멀리 가지 못했고 그대로 마무리해봤던 홍석환. 하지만 김덕수 골키퍼가 넘어지면서 처리합니다.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포천시민축구단의 홈구장 포천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리그 1라운드 포천시민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5분에 터졌던 홍석환 선수의 득점 그 득점으로 1대0으로 앞서 나갔던 포천시민축구단이었는데 전반전 21분에 오성진 선수의 크로스가 박준희 선수의 머리 맞고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균형을 맞췄던 시흥시민축구단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양 팀이 두 번의 맞대결 동안 한 골의 득점이 나오지도 않았었는데 0대0으로 끝났었던 작년 두 경기였거든요. 오늘 경기는 전반전에만 벌써 두 골이 터지면서 양 팀이 얼마나 이번 시즌에 준비를 많이 해왔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박준희 선수와 우예찬 선수가 교체가 되면서 경기 초반부터 교체 카드를 활용했던 포천시민축구단이었거든요. 과연 후반전에는 양 팀이 어떤 준비를 하고 나올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포천종합운동장입니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주황색 유니폼의 포천시민축구단 오른쪽이 하얀색 유니폼의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김정훈 돌려봤습니다. 패스 미스 나왔어요. 박스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골대 밖으로 선합니다. 아하, 여기서 시흥시민축구단의 엄청난 공격이 한번 나왔는데 네, 이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패스 미스가 나왔고 그대로 김태원 선수가 오른발로 마무리했는데 이명근 골키퍼가 선방을 해낸 거였습니다. 이번에도 엄청난 슈팅을 막아냈 여기서 미스 나왔어요. 빠르게 갑니다. 김동욱! 아하! 이 마지막 슈팅이 아쉬웠습니다. 김동욱 선수가 상대 수비의 실책을 놓치지 않았는데 네, 여기서 빠르게 올라갔고 그대로 왼발로 마무리했던 김동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찍은 찬다는 것이 김덕수 골키퍼에게 그대로 잡히고 맙니다. 김동욱 선수 소유권은 포천시민축구단이 가져갑니다. 툭툭 치면서 들어오는데요. 박스 안쪽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포천시민축구단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엄청난 득점이 터집니다. 홍석환 우리 경기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홍석환이 네 엄청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홍석환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 5분 경기 시작된 지 전반 5분, 후반 5분 홍석환이 날뛰고 있습니다. 김덕수 골키퍼도 꼼짝 못하는 슈팅이었어요. 네, 홍재민 선수가 태클로 끊어낸 이후에 홍석환의 과감한 슈팅 그대로 오른쪽 골망을 갈랐습니다. 그러면서 포천시민축구단이 다시 한번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벗겨내고 앞쪽으로 연결해줍니다. 김동욱 오른쪽에 이재건을 받습니다. 이재건이 직접 가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한번 이재건 선수가 이 아웃프런트로 때려서 왼쪽 골망을 한번 노려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인데요. 다시 보시죠. 여기서 발등에 얹혔다면 골망 쪽으로
접어놓고 오성진 흔들어 봅니다. 오성진의 왼발 크로스 뒤쪽으로 갑니다. 헤더! 골! 들어갑니다. 시흥시민 축구단 결국엔 다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이지용의 득점, 스코어 2대입니다. 아, 오성진이 왼쪽에서 흔들고 올려준 크로스에 그대로 머리로 마무리했던 이지용입니다. 그래서 이지용 선수가 수비 달고 왼발 크로스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 이 택배 크로스를 감사합니다 하고 골문 안쪽으로 밀어넣었던 이지용입니다. 이지용의 헤더 득점으로 다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스코어 2대2. 쪽으로 돌려줍니다. 김동욱 잡아놓고 흔들어보는데요. 김동욱 반대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네, 이재훈의 한번 아크로바틱한 슈팅을 때려보고자 했는데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발등에 얹혔다면 네, 예술 같은 장면이 한번 나올 수도 있었는데요.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포천시민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 시흥시민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은 2대2의 균형을 이룬 채 종료가 됐습니다. 포천시민축구단이 전반전 5분 만에 만들어낸 홍석환 선수의 득점에 힘입어서 전반전에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박준희 선수의 통안에 자책골이 나왔고 그렇게 1대1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거든요. 후반전에도 아주 유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홍석환 선수가 후반전 시작되지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골을 만들어냈고, 이지용 선수가 오성진 선수의 크로스를 그대로 머리로 받아 넣으면서 시흥시민축구단도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양팀의 개막전은 이렇게 승점 1점씩을 나눠 갖게 됐고요. 양팀은 이제 시즌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포천 종합운동장이었고요. 저는 캐스터 홍윤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